회원이 C의 13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Is Is she tall? she tall? 자, 그래서 일단 이거하고 she is tall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요. She's tall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he's tall은 그녀가 키가 크다하고 마침표예요. 맞습니까? She's tall이 왜 그녀는 키 크다가 되는지 한번 먼저 설명하면 tall의 뜻이 뭐였더라? 키 큰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을 보고 어떤 시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키큰 사람, 어떤 사람? 키큰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하는데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네? be 동사라고 했죠. she랑 같이 쓰. be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am, is 그리고 are가 있습니다. Okay, am은 I랑만 쓰고요. is는 he, she, it과 같이 써요. he is, she is, it is. 그 남자가 어떻다? 그 여자가 어떻다? 그것이 어떻다?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너는 어떻다? 우리는 어떻다? 그들은 어떻다? 이렇게 써요. 종류는 세 가지 있지만 뜻은 늘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왔으니까 합쳐서 키 크다라는 무슨 시처럼 바뀌었다.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she is tall은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is tall 어떻다? 키 크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는 키 크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녀는 키 크니라고 뭐 하는 말? 그렇죠. 묻는 말 하려니까. 그래서 she is tall이 묻는 느낌 들어? is she tall이 묻는 느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말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여자 한 명이 키 큰지 묻는 게 뭐다? is she tall? 그녀는 키가 큰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대답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Yes, she is. She is tall. 예, 그녀는 키가. She is tall.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She is tall.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그녀는 키가 그렇죠. 그녀가 키 크니라고 물어봤는데 키 크니까 Yes, she is 해도 되고요. 묻는 사람의 말 속에 오케이. 묻는 사람의 말 속에 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답할 땐 톨을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도는 것 같아요. 오케이. Is he young? 그럼 되죠. Is he young? young의 뜻은 어린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사람? 어린 사람. He is young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묻지 않는 말이죠, 이거. 근데 물어야 되니까 he is 말고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고 is he 어떤 진호니까 그는 어떻니? 여긴 0이 있으니까 그는 어린이가 됐네요.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he is 줄여서 He's young. 그렇죠. 자, he's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He is young.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본적 있죠, 이거? 그는 어리다. 맞습니까? 근데 he is 줄였으면 뭐가 된다? His. 그러면 she is도 줄였을 수 있어요. She is를 줄였으면 뭐가 되겠다? She's가 되겠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렇죠. Is she chubby? Chubby의 뜻은 통통한. 또 어떤 시 계속해서 우리 어떤 시 집어넣는다, 그렇지? 그래서 is she 하니까 그녀는 어떻니 하는 거고 뒤에 어떤 시 넣으니까 어떻니 chubby 있으니까 통통하니라고 물어봤고요. 오케이, 이번엔 안 통통할 것 같은데. No, she isn't. She's thin. 그렇지, she's thin입니다. 자, she isn't. 뒤에 she isn't chubby. chubby고요. isn't는 뭐의 줄임말이다. Is not. She is not chubby. not이 들어가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She is not chubby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She is chubby는 뭐였는데? 그녀는 통통하니? 아니죠. 묻는 말 아닌데요. 아니, 통통하다죠. 근데 she 통통하다. is not chubby 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녀는 통통하지. 그렇죠. chubby, 통통한의 반대말은 thin의 뜻은? 마른. 마른이라는 또 어떤, 어떤 시고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말라 어떻다가 되는 거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말하기 잘했고요. 쓰기에 어려운 단어들 chubby, thin, young 이런 것들 나와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보겠습니다. 네.